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로 코론 글로벌입니다. 자, 코론 글로벌,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자, 수소 사업,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분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본업도 잘하고 있다. 본업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하반기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과연 코론 글로벌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합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자, 오늘은 코론 글로벌을 좀 볼 텐데 코론 글로벌이 좋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. 일단은 뭐 본업도 본업이고 신사업도 잘하고 있다. 뭐 양 쌍두마차가 잘 가고 있는데 본업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? 본업의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, 임순재 대표님? 네, 일단 뭐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 뭐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대표적인 게 뭐 건설이다라고 그렇죠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수입차 판매가 있습니다. BMW 하고 뭐 미니, 그다음에 롤스로이스의 국내 총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건설 같은 경우. 그러니까 일단 뭐 상반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호조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네. 매출이 2조 3천억으로 해서 작년 동기 대비 37%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. 특히 이제 영업이익의 그 개선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. 1213억으로 한 55% 증가를 했고요. 순이익도 800억으로 해서 이제 98% 좀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장사가 다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건설 사업부 같은 경우에 좀 이제 그 비중도 이제 큰 편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그 실적 개선이 조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.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공정이 뭐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매출이 좀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건설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 매출이 한 12%,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7%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. 뭐 1월에서 7월까지 뭐 신규 분양도 한 6천 세대 정도 되니까요. 그만큼 이제 그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수주도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건설 수주가 2조 1000억 정도를 지금 달성을 했고요. 올해 목표가 2조 3천억이었으니까 뭐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을 다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그리고 수주 잔고도 9조 3천억. 그러니까 2015년도에 5조 6천억이었으니까 그 이후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수주 잔고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자동차 부문도 비교적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매출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뭐 상반기에 이제 자동차 판매 관련돼서 한 40% 정도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도 100%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 이제 BMW의 이제 국내 판매가 이제 조금 다시 회복이 되면서 지금 뭐 BMW 전체가 이제 3만 6천 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요. 그 중에서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 이제 판매 1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또 AS 관련 쪽도 한 35% 정도 유지할 만큼 그렇게 이제 AS 부분도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임순재 대표님이 지금 코론 글로벌 건설 자동차 뭐 기본 하고 있던 사업들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, 자, 김민수 대표님께는 이제 좀 신사업 쪽에 대한 뭐 앞으로 그럼 또 새로운 먹거리를 뭘 찾고 있나, 뭘 사업을 하고 있나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코론 글로벌 저희가 8월 말에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잘 가네요. 네, 익숙한 기업이시죠. 네, 8월 31일 날 대안주로 말씀드렸고. 네. 목표가는 달성했습니다. 네. 네 근데 더 가네요. 30% 정도 상승했습니다, 지금. 네. 그런데 지금 어제도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종목들이 본업도 있고 거기다가 신사업을 잘 이어가는 회사, 대표적으로 어제 롯데정밀화학도 급등했었죠. 그렇죠. 네. 그런 쪽과 함께 코론 글로벌도 그와 같은 신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건설사가 플랜트 사업을 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수소경제 관련 쪽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엮였나요? 예, 또 엮였는데요. 네.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풍력발전단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. 그래서 풍력발전단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업력으로는 1위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게 리파워링 시장이었었죠. 그러니까 풍력도 한 20년 이상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는데 또 이번에는 여기서 나오는 풍력발전단지의 심야전력을 활용해서 수전의 기술로 그린수소 관련된 생산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더 부각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이어지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사업 추진입니다. 네. 앞으로 이제 하겠죠. 네. 네, 이런 부분들이 다 부각을 받는 과정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결부되는 신사업들이 어떤 주가에 특히 그동안 앞서 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
강하게 이어지는 실적 모멘텀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쪽이 시장을 이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이 설명을 지난번에 아마 8월 말에 한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수소가 또 하나 첨가가 됐습니다. 요즘에 뭐 수소라는 것만 붙기만 하면 뭐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의 분위기니까요. 코론 글로벌이 테마도 하나 더 얻으면서 어제 좋은 시세를 나타냈습니다. 과연 오늘도 이 코론 글로벌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